저희 이제 3부는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네. 오늘 뭐 저기 다른 분이 네. 뭐 좀 안 네. 나온다고 그랬나? 그래서 일찍 왔더니 네. 또 오셔가지고 네. 좀 시간이 남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아까 두 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좀 빠집니다. 그래서 뭐 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내일 CPI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7.9%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일은요. 내일 예상치가 8.4, 8.5 혹자는 뭐 9%까지 잡는 분이 있어갖고 네. 만약 9% 찍으면 아마도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좀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계속 테크 쪽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테크 쪽에 대한 그 완벽한 상승 전환은 실적 발표 이후에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4월 19일 날 넷플릭스 잘 보시면 좋고 4월 20일 날 테슬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실적 시즌 앞두고 꼭 봐야 될 사이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준비하셔야 되니까 실적 시즌을 준비하면서 꼭 봐야 될 사이트 몇 가지 말씀드리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지난주에 한번 결산해 보겠습니다. 결산 주간 등락. 예, 예. 주간 등락입니다. S&P 500 1.3%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3.9%가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작은 기업이 뭐였습니까? 혹시 제가 안 적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작은 기업. 예, 작은 기업. 예. IWM이라고 러셀 2000. 아, 러셀 2000이요? 예, 그 지수 ETF입니다. 예. 4.67%. 비싼 기업이 IGV라고 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인 ETF. 4.33%. 꿈의 기업. 스펙이죠. 스펙. 예, 4.49%가 빠졌고요. 적자 기업이 IPO죠. IPO. 7.87%가 빠지면서 뭐 나스닥 대비 더 빠지는 모습 보여갖고 역시나 금리 인상에 취약한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반도체는 왜 이렇게 또 빠졌습니까? 그러네요. 7.61%가 빠지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이죠. 엔비디아가 13% 넘게 빠졌거든요. 13.몇% 빠졌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10% 빠지는 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난주에 애플이 2.4%, 마이크로소프트 4%, 구글, 아마존까지 쭉 빠졌고요. 테슬라까지 빠졌고 올라간 것은 버크셔 SE만 0.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행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1.1% 방어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엔비디아가 13.5%가 빠졌고요. TSMC가 3.4%,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조금 금리가 올라갈 때 방어적인 종목들 올라갔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해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워낙 센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우리는 잘 이해 안 가죠. 이 기업은. 이해 안 갑니다. 미국 핫한 기업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 있는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 순위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 ARKK 어떻게 올라온 주식인데 다시 한번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200일선이고요. 연속이 50일선 주가가 내려가면서 역배열의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50일선 위에 올라올 때만 해도 좀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배열의 모습 보여준다. 사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지 않으면 조금 수정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올라오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역시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목수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 종목수가 준 것도 보면 대부분 다 적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스닥 지수인데 똑같이 51선에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사실 이때만 해도 좀 뭔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될 것 같았죠. 저거를 뚫을 것 같았는데 네. 저는. 그런데 다시 빠지는 상황이었고 라일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 지명자 네. 그 말 한마디 이어서 쭉쭉 나왔던 그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네. 어려운 모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어려운 구간은 실적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금리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은요. 솔직히 금리 인상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하면 장이 빠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장이 안 빠집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서학 개미들도. 왜냐하면 네. 보신 것처럼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쭉 보게 3개월 이후에 에버리지가 2.7% 올라왔고요. 6개월 후에는 7.5%. 1년 후에는 10.8%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심지어 1년 후에는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완벽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으셔갖고 장이 안 빠져. 오히려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사실 아까 보여준 나스닥 스타트가 올라온 것도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온 것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50BP 세 번이라고 하는 뭔가 강력한 금리 사이클 나와주면서 다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물론 기대하시겠지만 조금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여기 보시는 회색 구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금리 역전한 이후에 얼마나 걸리면 금리 저기 뭐죠? 경기 침체가 왔습니까? 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한 1년, 2년, 2년 뭐 15개월 정도 네. 이후에 왔기 때문에 한 1년, 2년이면 걸리면 침체가 오는데요. 지금 역전 현상이 풀어졌죠. 완화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화된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10년물하고 2년물 다시 역전 다시,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GDP가 마이너스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죠? 붉은색. 붉은색. 네네. 여기 붉은색. 조그맣게 붉은색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는요. GDP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을 때 보통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마이너스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장이 빠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몇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완만히 올라갔다가 침체가 시작되고부터 빠져요. 근데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이 약 18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무서우면 주식을 팔고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버티시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락폭이 한 2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금리 인상 올라왔다고 판단하시고 침체 때는 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다 보니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 다시 볼 건데 그 다음에 뭘 건드냐면 실적을 안 좋게 만듭니다. 실적이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이 미국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색이 미국을 제외한 그 글로벌한 실적을 보시는데 이미 실적이 꺾여 있어요.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꺾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국가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침체가 온다 그러면 훅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훅 꺾게 되면 실제 엉망되면 저도 솔직한 실적이 망가지면 어떻게 말을 못 합니다. 위로를 못 해드려요.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빠지는 찰나에 다시 한번 침체가 오면 더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포로 오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웬만하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닝스 리비전 하면 이 조정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약간의 네거티브한 실적을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매주 보고 있는데 점점 증가합니다. 네거티브의 비율이. 실적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열리면 실제 막상 열리면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 전문가분들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미국을 뺀 글로벌은 이미 마이너스 구간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꺾였고 그다음에 미국도 곧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는 찰나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림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탑10 S&P500주 탑10은 뭡니까? 애플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애플부터 그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이 지금 S&P500 비중은 31%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익도 차지해야 되는데 이익은요 반대로 약간 부족하죠. 이익은 24%도 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은 큰데 이익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빅테크 포함한 탑10도 역시 약간 실적이 부족하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비중만큼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약 32% 올라갔다가 약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32% 쭉 올라가면 좋은데 좀 내려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믿었던 빅테크도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사실 이게 가장 아픔이 큰 건데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말이죠. 오늘 아침에 안석훈 부장이 나와서 일단 기업들 실적을 전망을 했는데
아예 넷플릭스는 뺐습니다 그냥. 아, 넷플릭스 뺐어요. 네. 워낙 본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4월 19일에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실제 지금은 그냥 뭐 아 그냥 보아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외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기업들이 안 보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빅10의 실적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고 비중에 비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좀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믿었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장이 빠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마진율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15%로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네. 아 이게 가장 아픈 뼈 아픈 건데요. 사실 실적이 물론 여러 가지 외형 중요합니다만 그 디테일한 퀄리티가 좋아졌는데 퀄리티가 좋았던 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15% 찍고 내려오고 좀 내려오고 있어요. 예, 약 정확하게 얘기하면 14점 얼마입니다. 내려오면서 약간 이제 피크아웃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침체가 오면 훅 빠질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려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부분들이 실적을 보여드리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탑10도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보는 게 네. 최근에 장을 빠트리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실적이 뒷받침되면 다 웬만하면 다 커버하는데 저도 최근에 실적이 나와준 걸 좀 보면서 약간 좀 긴장을 합니다. 긴장해갖고 진짜 많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번 1분기에 한 망가지고 나면 아 2분기에는 회복이 좀 어려울까지 보여갖고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실적을 다시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가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미국 시장 보시면서 지금의 이 리스크가 좀 큰 리스크인가요? 뭐 좀 경험하지 않으셨던 2, 3년 동안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변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뭘 보는 거냐면 전망치죠. 전망치. 실적을 EPS 매출 얘기한 다음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 얘기할 때 우리 뭐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또 확 꺾이기 때문에 전망이 안 좋으면 여지없이 빠지거든요. 전망이 조금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글쎄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그 기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보는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선방하겠지만 뭐 메타라든지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 뭐 굳이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냥 우리 박종원 선생이 갖고서 그런 게 아니고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정말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 미칠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모습인데요. 그 업종별로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75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된 차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많이 커져 있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 IT가 커져 있죠. IT가. 이 확대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얀색이. 그러니까 IT가 처음에 시장이 이렇게 작았다가 닷컴 버블 때 많이 찍었다가 지금은 약 28%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금융도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에 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헬스케어 줄고 있고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살짝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가 끝에 딱 치고 올라온 거 보시면 이렇게 보이네요. 보이죠. 네네네. 거의 유일하게 이 바닥의 새 업종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워낙 작은 비중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에너지가 과거에는 약 26%대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가 아무리 가봐야 지수 못 끌어올립니다. 누가 끌어올리냐면 IT, 뭐 금융도 그렇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믿을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최근에 올랐고 사실 이런 것들 가봤자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 간다는 것은 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다시 말씀드린 거죠. 어차피 보신 것처럼 이들이 새 업종이 가는 것보다 테슬라 하나가 올라가기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줘갖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한번 더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새 업종이 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우리 서학개미 분들 중에서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포트폴리오 좋을 거예요. 실적이. 수익률이 좋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유틸리티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소재 쪽에는 프리포트 맹물환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없겠죠. 에너지 쪽에 가면 엑스모빌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두워진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쨌거나 잠깐 끝내고 다시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 10년물, 2년물은
보신 것처럼 10년물이 2.75%, 2년물이 2.58%로 역전이 풀어졌습니다. 네. 완화가 됐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3년물, 30년물이 또 역전됐죠. 그래서 뭐 계속 하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30년, 3년물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박박 우기죠. 10년물, 2년물이 중요하다. 네. 약간 풀렸기 때문에 네. 좀 완화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국제 수준을 매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진짜 10년물이 2년물이 만약 10년물, 2년물이 만약에 진짜 역전이 고착화되면 네.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30년 국채 모기지 금리가 미국이 드디어 5%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네, 5.06%.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딱 두 배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집을 그 대출받아 샀는데 이자가 두 배가 딱 점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국내 대출 이자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다? 국내? 아, 대출 없으신가요? 네. 아, 대출 없습니까? 네네. 대출 없다고요? 아, 대출 없군요. 아, 제가 대출 없는 봤더니, 남자입니다. 예, 네. 저도 집에 대출이 있는데 봤더니 네. 4.15%. 예, 거의 제일 작은 이자가 작은 그 은행에서 빌린 건데 담보대출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미국이 5.06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온 거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주택 건설업체가 주가 빠지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이남욱 교수님도 나오셔갖고 주택 건설업체 보자.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 좋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올해 엄청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디알 홀튼 35% 빠졌고요. 레나 35%. 그다음 MVR 27% 빠졌고요. 풀트가 28%가 빠져갖고 거의 급락 수준입니다. 급락 수준.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오면 일부는 빨리 집을 살려고 하는 층도 있지만 이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만약 2년까지 지속이 되면 못 삽니다. 집을. 아예 다 올라오고 사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게 주택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전망이 좀 빗나갔죠. 그래서 주가 많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들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업종이 있거든요. 뭐가 빠지냐. 홈디포, 로스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야지 집을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할 일이 없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관련기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네. 늘 얘기합니다. 서민층들의 어떤 약간의 파산 아니면 그 부실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려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뭐 국내나 미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금리가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은요.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CPI입니다. CPI. 보시면 언제 정점이었냐면 작년 연말에는요. 6.7%가 언제 나옵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나오죠? 지난달에 얼마였죠? 7.9%. 네, 7.9% 줄었죠? 네. 내일은요. 8.5입니다. 8.5에서 시작하죠. 8.5에서. 예상. 예상이. 8.5? 뭐 9? 뭐 9까지도 예. 뭐 가겠죠. 근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1월달 정점인데 지금 정점이 안 나왔잖아요. 네. 다 밀려갖고 대충 한 여름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로 간다 그러면 6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달 다음 달까지 어려워지고 그 다음 달까지 어려우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뭔가 좀 자극할 만한 지표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고점은 10%까지 가지 않을까는 그런 예측까지 있습니다. 10%면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50BP를 한 4번은 기본방으로 가는 거고요. 5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금리 이상하는 걸 다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많이 올려버리면 그 이해도가 다시 공포로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다가 만약에 금리 이상까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정말 장이 한번 다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CPI는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죠. 막을 수가 없고 가장 빠른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제가 오늘까지 본 기사에는 별로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는요 그 정규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군을 지금 막 하고 있고 예비군 아닙니까? 저 민방위. 아 민방위라고요? 네네. 민방위. 네. 민방위도 막 갖다 놓고 있어요. 군 병력에다가 네. 지금 뭐 부족한 군을 메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장희성 그 예비
지점장? 예비 지점장님.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나? 그때 5월 4일이 전승 뭐 전승 기념일? 네. 요거였잖아요. 그때까지 무조건 끌고 가서 그때 뭔가 러시아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그 평화 회담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CPI는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정점은 6월 때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렇게 나오는 CPI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내일 발표가 돼서 완벽하게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는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일 거로 좀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요. 실적은 여러분들 사이트 두 개만 보시면 좋은데요. 예. 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 Earnings Whisper. 예. 다운됩니다. 다운돼요. 미국 사이트가 예. 그렇게 서버가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지 예. 않죠. 하시면 예. 다운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무료고요. 회원 갈 때 없는 거거든요. 끝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Earnings Whisper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가시면 네. 끝에 이렇게 띄어 있는 거 있죠. JPM. 요 뒤에 요 심볼만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JPM으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치시면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아직 안 나옵니다. 실적 예상치가 급 아주 임박한 거 보시면 좋아요. 근데 JPM으로 채가 날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3일이죠. 네. 그다음에 시간은 7시 5분이죠. 오전이죠. 그러면 네. 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2.67은 Earnings Whispers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들의 자체 아, 예상하는 예상 EPS입니다. 네. 2.67. 그다음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2.74. 그러니까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보고 있다. 이게 바로 JP모건체이스 실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좀 감사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아침에 아마 이남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들의 어떤 뭐 이런 채권이나 주식 거래가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실적 약간 부족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가운데 보시면 퍼스트 쿼터 마치 나오죠 202 이게 이제 2022년 3월달 1분기 실적이니까 회계연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매출까지 보시면서 딱 실적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근데 그 발표 며칠 전에 최소 며칠 전에 일주일 전 가야,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예, 일주일 전에 보시면 다 업데이트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만약에 그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상치보다 EPS 높게 잡았다 그러면 조금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얘를 모아서 발표하는 거니까 예. 약간 부족하면 약간 부족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도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 예상치가 2.74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됩니까? 2.74가 모르잖아요. 네. 과거치도 보시겠죠. 그래서 과거치는 다음 사이트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팀 랭스 사이트 가서 보시면요. 그 어니스 카렌더 가서 누르시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JP모건 체이스에 대한 과거치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 1분기 때 보시는 것처럼 실제 4.5가 나왔어요. EPS가. 4.5인데 아까 2.7이었죠. 네. 줄어든 거죠. 엄청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1년마다 체크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게 좋겠죠. 감소하는 것보다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도 JP모건체이스는 약간 좀 부족한 걸로 보이니까 약간의 좀 마음이 준비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일단은 그 약간 짙은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그 환한 밝은 하늘색이 실제 발표된 건데 보신 것처럼 실제 예상하고도 다 좋았습니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저렇게 발표한 저 수치가 항상 만약에 비트를 하면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 별로 없고 네네. 보통은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년 동기보다 올라가면 좋은데 약간 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네. 마침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렇게 가는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 없을까요? 이렇게 쭉 가는 종목?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하는 거 없겠습니까? 그런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죠. 땡이죠. 네. 제가 그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분기도 쭉 가는 모습 보이죠. 쭉 가는 모습.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도 계속 올라가고 다 맞춥니다. 또 실적을 또. 이렇게 가는 실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된다 이렇게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 같이 한번 봤더니 매출과 어닝 같이 봤더니요 같이 딱 올라갑니다. 야 대단하네요. 대단한 진짜. 기업이죠. 네.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업을 좋다고 말씀드리면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 모르겠죠. 근데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많은 분들이 이거 산 다음에 주가 빠지면 뭐 물렸다. 장구석이 물리겠다라고 굉장히 뭐라 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주가 흐름을 알겠어요? 체포건이 아시겠습니까? 주가 흐름을 딱 찍겠습니까? 못 찍죠.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화 체포거나 박정호 팀장이나 실적이 좋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좋은 걸 얘기하는데 주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쭉 가져가시면 좋은데 글쎄 이번이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게 하나만 더 보고 네. 종을 좀 칠 것 같네요. 네. 하나 더 볼 건데 이펜도 네.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인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분기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야. 매출도 올라가고 어닝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펜도 역시 SM포역이 편입돼서 상당히 빛을 발했는데 하필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실적 이번에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조금 줄 걸로 보이거든요. 한 30%가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이 특히 우크라이나 쪽 직원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직접 갔대요. 자기 나라로 싸우러. 아. 싸우러. 보통 이제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진으로 가서 네, 싸웠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갖고 이건 뭐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네. 이게 얼마나 꺾이죠. 꺾입니다. 무조건 꺾여요. 꺾이는데 얼마나 꺾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실적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의 트렌드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낙 좋은 기업인데 얼마나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더 있습니다. 하루 더 있어요. 아, 더 있습니다. 예. 아, 먼저 칠까요? 치고 자료를 볼까요? 예, 잠깐 예, 치워주시죠. 종은 네. 쳐야 합니다. 네. 종은 가야 됩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아, 예, 오늘, 좋습니다. 오늘, 네. 오늘 잘 쳤어요.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오늘. 오늘 같은 날 종이라도 잘 쳐야죠. 네. 네. 자료가 맞았어요. 좀 많아갖고 오늘은 어차피 이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11일 월요일인데요. S&P500이 0.61%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0.29% 마이너스고요. 아스닥이 마이너스 1.15%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 아 얼마나 하락폭을 좁힐지가 관건인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좀 하락이 심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장의성 예비 지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 너무 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죠. 네. 아 무슨 얘기했지만 그 니오 있잖아요. 니오가 또 예.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겨갖고 전기차가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런 건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까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좀 볼 건데요. 이렇게 안 보일 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켓 인사이더. 인사이더. 네, 인사이더를 치신 다음에 장 시작 전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 화면에 메인은 위즐덤 칼리지네요. 아, 위즐덤 칼리지. 144시간이네요. 144시간. 아, 저것들은 좀 144시간 한다고요? 네. 강의를요? 총 강의. 그게 9개월. 9개월 동안. 네. 한 달에 뭐 한 15시간 조금 넘게 16시간. 네, 16시간이네요. 네. 한 달에 16시간이면 뭐 괜찮은데요. 그 두 분이 하시면 되겠네요. 전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진짜 스터디원을 모아야겠습니다. 채파과 함께 위저성 칼리지 들으실 분 선착순 세 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채파고님이 책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예.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걸 책으로 풉니다. 이 친구는 예. 아주 희한한 친구예요. 저희하고는 아예 친해질 수가 없는 저희하고는 단절했거든요. 예. 저희는 안 보니까 잘. 근데 예. 오늘 역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금리가 자꾸 세고 올라가는 그 모습 보이니까 자기 빠진다는 거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좀 간단한 기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니오가 먼저 나와요. 니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니오가 생산에 대한 중지가 서스펜드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방해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19 때문에 터진 거니까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몇 주째죠? 공세가 들어간 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중국 보니까 뭐 그 막 그 가둔 곳 있잖아요. 가둔 곳. 이렇게 가둬 갖고 격리시킨 곳도 거의 포화하더라고요. 포화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배로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그냥. 뭐죠? 코로나 19 치료제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이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넘어가죠. 자, 트위터는요. 일론 머스크가 일단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를 거부했죠. 합류가 안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 이사에 합류하면 14.9%까지밖에 지분을 취득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못 먹겠죠. 트위터를 인수 못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카드를 좀 열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네. 이사에는 상당히 좀 많은 책임이 있거든요.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좀 하기 싫어하는 본인은 뭐 트위터에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트위터를 다른 걸로 좀 뭐 뭔가 있겠죠. 하려고 하는지 도모하려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일단 그런 거 안 한다 하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쇼피파이가 드디어는 템포 원으로 주식 분할합니다. 분할. 예, 분할.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가지 않죠 별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창업자 쪽에 있는 지분, 그러니까 미국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식이 있어요. 의결권이 뭐 일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창업자한테 더 많은 그 지분을 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 토비스 리케 쪽에 토비 리케 쪽에 약 34에서 40% 올리는 그런 이제 의결권을 주는 보팅 파워를 주는 걸로 해서 다시 뭔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좀 내려가는 아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0대 1 분할 소식은요 좋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 AT&T는요. AT&T 잘 보셔야 되는데 AT&T는요. 네. AT&T 있던 자회사 워너미디어를 스핀오프합니다. 예, 따로 빼서 이제 참가시킨 다음에 네. 이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을 합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T&T 밑에 워너미디어 있었는데 워너미디어하고 빼서 디스커버리 합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뭐냐면 네. 워너브러스 이스커버리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썼죠. 이거 뭐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WBD 그러니까 줄여서 읽어야 됩니다. 예. 아니 이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분사시킨 다음에 예. 분사시켰더니 일단은 이제 AT&T도 가벼워지고 해서 지금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쪼개진 다음에는 다 조금씩 가벼워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걸로 보이니까 참고로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분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도이치뱅크 기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그 주식 총수를 늘린 건데요. 권한받은 주식을. 이건 왜 늘리냐면 이걸 늘려놓은 다음에 보통 주식 분할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주식을 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리는 걸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기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 맵을 좀 빨리 보고 네. 기사를 보겠습니다. 좀 그렇죠? 이 보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빅테크 쪽 다 빠지고요. 네. 엔비디아 오늘도 급락하는 급락이라고 보면 4.6%. 네. 4.6%. 오늘 이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그다음에 아까 AT&T는 올라갑니다. 오늘 가벼워진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테슬라도 많이 빠졌네요. 테슬라 빠지죠. 테슬라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기차가 빠지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페이스북 2.06% 빠지고요. 야 도대체 이 헬스케어 쪽 얼마나 강한지 벌써 연일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강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주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예, 에너지 소폭 빠지고 있죠. 에너지가 94달러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더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별로 못 세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넷플릭스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못 봤던 기사 맞춰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 보통 물어보면 약간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는 다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별로 아닌 것 같다. 넷플릭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뭐 어떻게 체포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경쟁 격화에 관한 부분이 일단 마켓시어의 포지션을 좀 빼앗길 수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본 게 리즈너블한 우려인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장기 추세선은 우상향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변동성이 이제 액티브하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장기 투자라면 장기 지지선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악재나 우리가 불안한 요소가 나왔을 때 내려오는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200일선이 됐든 180일 됐든 그럼 장기 투자라면 내가 그 선에 왔을 때만 모아간다 정도의 컨셉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게임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격이 만약 벌어졌을 때 조금 줄여주고 장기 추세선 아래에서 조금 매집해주는 정도의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장기 투자하면 저는 굉장히 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좋은데 그 안에 변동성이 큰 종목에 사실 돈 벌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악재가 나오면 좀 모아주고 좀 과열이 나오면 좀 줄여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총 수량을 늘려가고 넷플릭스는 장기 투자하기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넷플릭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최근에? 아 넷플릭스 저는 안 공유합니까? 아니요. 아 저는 공유 공유를 하고 있었죠. 어, 네. 아예 안 봐요 요즘에? 아, 요즘 잘 안 보게 되죠. 저도 좀 되게 좀 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일 아침에 덕후를 좀 모시려고. 어 어떤 분이세요? 박상준 이사라고. 아. 있습니다 아침에 모셔갖고 한번 아니 그분이 원래 네. 이제 그런 OTT 쪽에 완전히 꽉 잡고 있는 분이에요 덕후고 안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내일 아침에 물어볼 거니까 네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실적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면 한번 이 차트 좀 보시겠습니까 네. 룰레몬인데 룰레몬 1시간짜리 보통 이제 한 10일 정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적 발표 후에 점프한 다음에 옆으로 기잖아요 기고 있죠 사실 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마 흘러내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티죠.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면 그때 사는 게 나쁘지 않다. 미국 주식은 물리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아, 이거 이때 샀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룰렘은 여기서부터는 좋았던 기업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때 매수 늦지 않으니까 네.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잘 봤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투자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베어드가 발표했습니다 투자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웃퍼폼에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중립을 내린 건데 네. 목표 주가를 보시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빠졌네요 365에서 225까지 내려갔고 지금 225면 주가 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2.7%가 주가 빠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빠지는데 세 가지가 이유입니다. 수요 둔화. 또 주문 취소가 막 이어지는데 그래픽 카드를 뭐 했다가 막 다 취소한데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전쟁도 심하고 밖에 뭐 정기 침체가 어려워지니까 아예 지금 뭐 사냐 그냥 다 취소시켜버리고 또 뭐 이쪽 관련해서 또 암호화폐 관련 집도 아 그렇죠 최근에 안 되니까 취소하고 네.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 또 재고가 많대요 재고 많고 러시아 전쟁이 치명타를 입혔다고 하니까 일단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여러 가지로 실제가 안 좋다 하면서 주가를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140달러 내린 거예요 140달러 엄청 크게 내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좀 어떻게 할까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부침이 심한데 향후 주가 전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소식 이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트위터 이사 합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 내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분 추가 취득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위터를 맘만 먹으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두 번째가 이사의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걸 두고 드디어 일론 머스크답다. 이분이 뭐 이런 트위터 가서 무슨 이사회에 합류하겠냐. 이분이 원래 또 자유분방한 분이고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설전이 이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분이 한 거니까 이분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리고 트위터를 살자 마련한 쪽 간다 그러면 트위터는 저는 봤을 때 아직까지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이니까 네. 이거에 따라 급등한 거에서 그렇게 너무 그 몰입하지 마시고 간단히 보셔라. 트위터가 워낙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니까 네. 트위터가 이번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위즈덤 칼리지요? 아, 예. 위즈덤 칼리지. 예, 그거 엄청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네. 거기 우리 3프로에는 위즈덤 칼리지 있으면 저희 쪽에는 투자 광고 5차 세미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시면 좋은데요. 이번에 또 우리 챕터 1 네, 최홍수 매니저가 또 출동합니다. 네. AI 체퍼가 말하는 최홍수 최고의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만약에 엄청 기대됩니다. 흥행 실패하면 네. 체퍼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아 농담이고요. 네. 이미 딱 하자마자 네. 지금 본물 이릅니다. 막 지금 예약이 난리 났습니다. 체퍼님 때문에 덕분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네. 퀀트 전문가 한탱 회사가 다시 한번 네, 종목도 얘기하고요. 네. 이번에 이분은 저기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종목 소팅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네. 그걸 아마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걸 무료로 준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핫한 제목이 챕터 3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이용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또 채파고님이 또 작정하고 준비를 해오실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작정 뭐 아니야 평상시 그냥 이제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기본 실력 있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잠깐 뭐 끝내기 전에 지수 상황만 더 짚어드리면 네네. S&P 500은 0.78% 마이너스입니다. 더 마이너스 커졌고요. 다우만 0.23%. 왜냐하면 다우가 좀 하락폭을 줄인 거는 금융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하락폭을 줄였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1.29%의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나스닥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 팔란티어 그리고 저희 이제 채파고님의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이제 지금 대결 중이거든요. 수익률 대결. 진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뭐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뭐하랍니까? 예. 필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죠? 4월 29일까지. 4월 29일까지면 네. 3주 끝나 졌는데요, 그냥. 아직 많이 남아 있어. 5월 29. 아. 내년은 아니죠. 내년 4월 29일 아니죠. 네, 2023년 아니죠. 오래. 오래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거. 한번 해 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저희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시장 실시간으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장우석 부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